또 눈썹뼈가 돌출되면 그 위에 고랑은 더 깊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도 눈썹뼈 돌출로 인해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 눈썹뼈를 깎기 위해서는 큰 절개, 귀에서 귀까지의 긴 절개를 해야만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잃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눈썹뼈 절삭 수술을 내시경으로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머릿속에 작은 절개 3군데 또는 5군데의 작은 절개만을 내면 내시경을 넣고 직접 들여다보고 조심스럽게 절삭을 하여 낮추는 겁니다. 눈썹뼈 절삭 수술은 전두동을 깎아 낮추는 것이 주로인데요. 전두동이 커지는 것은 남자의 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발달하게 되면은 앞으로 많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눈이 깊어 보이고 이마에 고랑이 더 깊어 보이게 되겠습니다. 전두동을 깎아 낮추고 많이 줄이는 경우에는 전두동부가 낮아짐으로 해서 돌출된 게 없어진 게 되겠고 또 하나는 볼륨 이마 수술을 동시에 시행해서 살을 옮겨서 메워주기 때문에 전두동의 돌출은 낮아지고 이마 중간에 고랑은 메워져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돌출된 전두동 부위를 낮추고 고랑진 이마의 중간을 채워서 메워 올린다면 굴곡 없는 매끄러운 이마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